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빛은 스며듭니다.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리빌딩, 그 고통의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외국인은 힘겨운 마운드의 구세주로 강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시간이 왔음을 선언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들의 시간, 오늘은 그들의 시간 어디쯤일까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주중 3연전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두 팀 간의 시즌 7번째 맞대결입니다.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이제 새로운 3연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LG와 한화가 주중 3연전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한화 이글스가 지금 8연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서겠습니다. 예레미 라미레즈 선수인데 새로운 빛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올 시즌도 결국엔 이제 NC 네. 다이노스가 이제 팀을 재정비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결국에 이제 한화 이글스가 최하위를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자, 사실 이제 팀이 연패를 빠질 때는 결국에는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에이스 투수 한 명만 있으면 사실 이런 긴 연패가 빠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자, 한화 이글스는 4월 개막 후에 6연패, 5월 초에 9연패, 현재 이제 또 6월에 또 지금 8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 두 명이 뭐 이제 부상으로 결국에는 어떤 활약을 해주지 맞아요. 못했고요. 예. 또 이제 뭐 김민우 선수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자 이제 오늘 선발 라미레 선수 드디어 이제 교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오늘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네. 그런 선발 투수인데 자 첫 어떤 등판부터 이제 팀의 8연패를 끊어야 되는 정말 이런 막중한 임무를 띄고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자 정말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지난 주말 3연전 키움과의 주말 3연이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네. 결국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주말뿐만이 아니라 6월에 어떤 LG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민호 선수가 과연 오늘 그 분위기를 이어줄까? 근데 문제는 이민호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 별로 좀 좋지를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SSG, 키움, 그 다음에 LG와 기아 네. 이 4강 구도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맞아요. 있는데 예. 이 네 팀 중에 유일하게 LG 트윈스만 6월에 또 성적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플러스 5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선발 이민호 선수 사실 이제 4월에 부진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5월에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또 6월에 다시 이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약간 네. 뭐 퐁당퐁당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상대 통산 상대 전적이 가장 강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경기는 LG 트윈스 타선이 처음 보는 투수 하나의 라미레즈 선수를 또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맞아요. 사실 이게 낯가림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낯가림이라는 게 자,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시면 오늘 좋은 경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1승 5패 1무 6월의 승률 1위 현재 2위와의 승차는 한 경기 차 그리고 1위와의 승차는 3경기 반 차 상위권의 흐름은 미묘하게 변화를 예고하고 6월 추격의 레이스에 이제 부리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둘러싼 새로운 기회들이 레이스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결과들 오늘도 그라운드는 뜨겁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어제 이어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두 팀 간의 시즌 8번째 맞대결입니다.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LG 트윈스는 이민호 선수의 호투 속에 아주 편안하게 사실은 어제 경기를 가져갔고 상대적으로 한화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라미레즈 선수 기대도 좀 있었고 네. 우려도 좀 있었고 숙제를 조금 남겼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어제 경기 팀의 8연패, LG전 5연패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첫 등판을 하는 라미레즈 선수 사실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제 경기 어떤 투구 내용을 봤을 때는 변화구가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좀 어떤 피칭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와 3분의 1이닝
61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결국 이제 패전 투수가 됐는데 네네. 자, 뭐 하나도 사실 어제 경기 LG 수비의 어떤 빈틈을 파고들면서 네. 득점으로는 연결시켰지만 결국엔 그게 이제 비기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맞아요. 결국 이제 경기를 뒤집지 못했고 10-4 이제 패배를 기록하면서 팀의 9연패 이제 LG전 또 6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양 팀의 선발은 케이스 케일리 그리고 윤대경 선수입니다. 팀 9연패 윤대경 선수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상대가 최근 5연승에 케이스 켈리가 네, 맞붙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하나 이글스 윤대경 선수 사실 이제 연패 탈출에 이제 선봉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올 시즌 뭐 LG전 지금 4월 15일 한 경기 던전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6이닝 1실점 이제 승리 투수가 된 기억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런 투구 내용을 오늘도 결국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G의 선발 투수 켈리 선수. 자, 뭐 언제나 이제 믿고 보는 LG 트윈스의 이제 에이스 선수인데 그럼요. 또 최근 세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7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맞아요. 또 예. 승리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야구는 선발 노름, 뭐 선발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엔 이 선발 투수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맞아요. 결국에 선발 투수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선봉장인 누가 있느냐? 오늘 경기 하나이글스의 4번 타자 이진영 선수 네. 그 다음에 LG 트윈스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지환 선수가 4번 타자입니다 네. 양팀의 이런 이진영 선수와 오지환 선수가 정말 또 타선의 어떤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